말씀대로 하는 사람.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. 눈먼 사람 둘이 있었습니다. 오늘은 내가 자네가 갈 길을 인도하지. 자네도 나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데 할 수 있겠어? 할 수 있지. 나만 따라오게. 으악! 여러분,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까요? 구덩이를 만나면 둘 다 빠집니다. 스승님, 스승님처럼 되고 싶습니다. 저를 받아주십시오. 자네는 이제 다 배웠네. 이제 하산하게. 아무리 배워도 저는 스승님을 능가할 수 없는 건가요?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습니다. 남의 눈 속에 등 티는 보면서 어째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할까요? 자네 눈에 티가 있구먼. 내가 빼주지. 그런데 말이야. 나보다 자네 눈을 먼저 보게. 가서 거울 좀 봐봐.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의 티를 빼줄까요?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. 먼저 자기 눈에 들보부터 빼내세요. 그래야 눈이 잘 보여 형제의 티를 빼줄 수 있습니다. 사과가 아주 실하게 잘 익었구먼. 나무가 좋아서 그래. 역시는 역시야.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. 어떤 나무든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지요.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마음에서 악한 것을 내놓습니다.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마련이지요. 오 주님,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은 왜 내 말을 따르지 않나요?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집과 같습니다.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지요. 홍수가 나서 큰 물이 집으로 들이치더라도 그 집은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.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. 큰 물이 들이치면 그 집은 곧 무너져 여지없이 파괴되고 말 테니까요.